네, 주요 공시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시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공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공시로 국내 대표 제약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호재성 이슈를 하나 전했는데 아시아 소재의 한 제약사와 계약금 1191억 1274만여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회사 최근 매출액의 3.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고요. 계약 상대는 경영상의 비밀 유지 사유로 비공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이 100만 원대 근방에서 계속 붙여주면서 신고가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도 뭐 결코 신고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장도 보시면 일단은 호재성 이슈를 안고 소폭이지만 올려가고 있습니다. 0.5% 상승이고요. 97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공시로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이죠. SC 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침부터 수주 공시 나왔습니다. 애경 케미칼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총 91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2023년 매출 대비해서는 무려 66.9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호재를 반영해서 오늘 아침 시작부터 급등세를 사실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윗골이 바로 달고 이렇게 음봉이 기록되는 모습이죠. 오늘 시장이 시점 대비해서는 조금 밀려나면서 SC 엔지니어링도 장 초반의 고점 대비해서는 이렇게 좀 밀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장 대비해서는 5% 올리고요. 현재는 1681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시로 제약바이오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전거래를 장 마치고서 유상증자 공시를 내놨습니다. 규모는 899억 원 규모고요.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위해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주 발행 가액은 5,650원이고요. 제3자 배정 대상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흐름도 보시죠. 지난달 중순에 7,280원으로 고점을 찍게 됐습니다. 자, 고점 찍고 나서 시장 하락과 함께 이렇게 단기간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조금씩 돌려나가고 있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 공시 타고서 상한가가 터졌고요. 그리고 오늘 기대감을 안고 있는 장 초반의 주가 사실 급등 출발했습니다만 역시 이쪽도 사그라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현재는 2% 올리는데 그치고 있고요. 6,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공시도 제약바이오주죠.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우젠입니다. 여기도 어제 시간에 전거래를 장마치고 전해진 내용입니다.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ALT-L9에 국내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곧바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알테우젠의 주가 흐름은 뭐 대단히 좋죠. 올 초에 10만 원도 안 했던 주가가 어느새 30만 원도 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고가 33만 5천 원 기록이 됐고요. 어제자 호재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도 강세였죠. 오늘도 역시 호재를 반영하면서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는 1%가량 올려가고 있고요. 현재 31만 9천 원입니다. 다음 공시로 광통신 부품업체 옵티코어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종목인데 어제 장마치고 나온 공시 하나로 시간의 거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AI 데이터 센터용 광트랜시버 공급 계약입니다. 규모는 20억 원 정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들어 첫 계약 공시였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일단 7.6% 규모였고요. 계약 기간은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DSNG로 전해졌습니다. 주가 흐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간의 반응이 크게 나왔던 이유가 있죠.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탔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반등도 사실 넓게 차트를 보자면 잠깐 반등이 그친 수준이었고요. 바닥을 그리던 주가에 단비가 되는 이 호재가 어제 나왔던 겁니다. 호재를 반영하는 오늘 장 초반의 주가 역시 강세를 보여줬는데 다른 종목들과 비슷합니다. 장 초반의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립니다. 음봉 기록되고 있고요. 자, 그래도 전장 대비는 4% 올려가고 있죠. 현재는 107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시 브리프였습니다.